자, 여기 보시면 천정에 동을 올리기 위해서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본드가 덥지덥지 이렇게 바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긁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덥지덥지 발라져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요. 앞에 사람이 이런 거를 발라놓고 조금 긁어만 줬어도 뒷사람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이런 게 지금 시간이 더 지나면은 딱딱하게 굳어서 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뒷사람이 굉장히 애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또 지금 작업을 하면은 뒷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작업을 하는데, 제가 사람 보는 기준은 바로 이런 걸 봅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안돼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뒷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칭찬보다는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정말 뒤에서는 진짜 땀 흘립니다. 땀 흘려. 팔도 아프고. 그리고 오히려 이거 뜯다가 타일에 손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뒷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부터 일단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같이 저는 일을 안 합니다. 긁는 거 뭐냐? 뻗어봅니다. 엿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잔뜩 묻히면 안 돼? 좀 긁어주면 좀 좋을 텐데, 그치? 저도 좀 묶을 수 있습니다. 왜 힘들게 힘들게. 이게 본인들이 참 뒷사람 생각도 안 하고, 어? 자기들 불만만 갖고, 그지? 본인들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까? 지금 이렇게 본드 자체는 며칠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타일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긁어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놔두시면 뒤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뒷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술자거든요. 이런 거는 꼭 작업 끝나고 나서는 꼭 한번 긁어주시는 거, 그런 거 부탁드릴게요. 힘들어? 부탁드릴게요.